내가 체육하고 나서 갑자기 준욱이가 넌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준욱아, 왜 그래? 40강? 처음부터 센거 나오네. 어른이면 나야? 어른이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깟 종이 한 개를 안 가져왔다고 소리 지르고 방 썼다는데 네 방으로 가라 소리 지르고 내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냐고. 생각도 안 하고 말하니까 내가 짜증내지. 좋은 말로 해주면 뭐 덧나냐고. 난 욕하면 안 돼? 나도 내 기분 아니? 생각을 말하겠다는데. 자기들은 쓰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솔직히 내 생각 말하면서 말해준 건 하나도 없어. 내 평도 없고 가족이면 나야? 어른이면 나야? 어른이라고 어린이 무시하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차라리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아. 더 헐배나. 이거 보면 이러겠지. 버릇없게 뭐 하냐고. 소리 지르겠지. 근데 왜 소리를 질러? 이건 내 일기고 내 생각을 쓰는데 왜 끼어들어? 야, 다시 봐도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40개가 있다고? 야, 여기 고성막도 이거 전산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고 고추를 손으로 막았다. 아, 급해 급해! 누가 나좀 친구들이랑 놀면 개 웃길 듯. 살려줘! 얼른 집에 들어가. 화장실 가니 기운이 살아난 것 같다. 아주 실감나는 장면이다. 역시 땡땡이답다! 최고! 이거는 고선박이죠, 그죠? 이몇줄안 되는 줄수에다가 선생님의 화룡점점까지.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는 거야. 누워있지 말고 책이라도 좀 읽으렴. 이 녀석이 발가락 움직이잖아요. 저 선생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잃어버리려고 하라고. 왠지 선생님이 학교를 돈 없어서 못 다녔나? 그건 아니겠지? 야, 애 앞에서 한번 말실수 한번 했다고 바로 이제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나? 아, 미친 거 아니야? 대통령께 편지 쓰기. 대통령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품들의 가격을 줄였으면 좋고요. 또 청주에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계 공장, 매연가스 등 오염이 되는 것 말고 자연으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좋겠습니다. 꼭 이런 것이 대통령님께서 딱 정해지지 않는 것이지만 물품 회사, 개발 공사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한다 해도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길가에 쓰레기를 안 버릴 것이다. 밥을 먹을만치 먹을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물가 잡고 청주에 관광지 많이 만들고 기계 공장 이런 거 말고 자연으로 만드는 도시 만들기. 내가 할 거. 밥을 먹을만치 먹기. 자기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저는 밥을 먹을만치 먹겠습니다. 공부. 난 공부를 해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돈이 많으니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거 뭐야? 집에 불을 질렀다 뭐야? 오늘의 할 일?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을 껐다 뭐 이런 거겠지? 잘못 쓴 거겠죠? 저를 만약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소금은 싸지만 음식에 빠져선 안 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음식, 즉 여러분을 통해 조금 채워가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쓸 것이다. 일기는 왜안 썼니? 아, 일기는 안 썼어요. 야, 이거 레전드. 이거 진짜 그냥 우승. 최고의 일기. 지구상에서 이거보다 재밌는 재미일기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강해. 진짜 레전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지연이가 운 날. 오늘 점심밥을 먹고 일기 숙제를 안 해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지연이가 전화기를 놓고 울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 지연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께서 말하셨다. 지현이가 중얼중얼중얼. 나는 생각했다. 왜 울지? 아, 진짜 그 어떤 정보도 없어. 지현이는 왜 울었을까? 야, 금세기 최고의 미스테리. 지현이는 왜 울었는가? 지현아, 무슨 일 있었어? 중얼중얼중얼. 나는 생각했다. 왜 울지? 중얼중얼 배식. 탄디 감사합니다. 돈 줘. 나도. 알았어. 야, 이거 진짜 잼민이 같다. 아!
준혁아 왜 그래? 야 이것도 레전드인데 제목 잡았다. 동전 내가 체육하고 나서 갑자기 준혁이가 넌 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준혁아 왜 그래? 너무 웃겨. 내 거야! 준혁아 왜 그래? 헤드가 말했다. 커플이다 라고 말했다. 난 그 말이 웃겨서 웃었다. 진짜 웃기다. 근데 내가 손을 내미는데 준혁이가 키스를 했다고? 준혁이가 키스라고 쓴 거야 여기? 준혁이 키스한 거야? 이번엔 갑자기 태욱이가 넌 내 거야 라고 말했다. 이거 기현이 소설 아닌가요? 이거 뭔가 약간 그놈은 멋있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준혁아 왜 그래. 야 진짜 다시 봐도 재밌네. 드디어 내일이 쉬는 날이다. 근데 또 엄마가 밥을 안 해줄 것이 뻔하다. 아니 도대체 왜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시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뭐 먹는 거지? 뭐 먹었겠죠? 그죠? 굶겼을 리는 없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지? 어린아이의 일기를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 맘대로 왜곡해서 쓰기 때문에 아파요. 내가 열이 3.9도인가 그때까지. 3.9도면 좀비야. 토하고 그래서 2주 동안 학교를 안 갔다. 아이고 많이 아팠다 근데 진짜. 어? 39도였나봐 2주 동안 안 갈 정도면 많이 아팠네. 이건 뻔하다 올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얼굴 보고 그리기. 아 이거 제목을 맨 밑으로 내리는 이 작법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제목부터 그냥 선생님 얼굴 그리기 이랬으면은 선생님이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었을 텐데 그림 먼저 보고 이 이상한 그림은 뭐지? 일기를 읽어. 미술학원에서 보고 그리기를 했다. 내가 그리고 지금 쓴 제목이 뭐냐면 선생님 얼굴 보고 그리기다. 아니 펀치라인 미쳤어 진짜. 허를 찌르는 이 펀치라인. 야 선생님 얼굴 그리기. 오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오셔서 파샤의 정원에서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참 맛있고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아 이건 너무 양심이 없다. 일기 분량 가지고 내가 지금 장난질을 친 것이 맞다. 죄송해요. 선생님도 파주에 있는 타샤의 정원에 가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정말 잼민이 같아요. 하지만 이 허를 찌르는 선생님 얼굴 보고 그리기는 야 이거 명작들이 많네. 잼민 일기 진짜 명작들이 많아. 또 저번에 아 오늘도 서관을 하고 이마트를 갔었다. 오늘 재미있어다. 저번에 운동장에 갔었는데 재미있었다. 또 저번에 운동장에서 또 재미있었다. 또 아빠랑 엄마랑 삼겹살집에서도 재미있었다. 내일은 뭐랄까 똥똥똥. 무슨 똥? 더러운 똥. 똥똥똥. 무슨 똥? 깨끗한 똥. 그런 건 없어 잼민아. 그런 건 없어. 아 이놈의 방송 벌거벗은 사부님. 사부님이 나체에다가 그 띠만 메고 계시네요. 아 사부님이 옷을 다 벗으시고 검은 띠만 메고 계셔. 이거 피형 아니야 이거? 오? 나와 아빠는 감자를 캐러 언니 오빠네 시골에 갔다. 감자도 많이 캐고 분수에서 놀이도 했다. 마지막에 강아지랑 산책하려고 강아지 집에 갔다. 근데 세상에 강아지가 없어졌다. 근데 강아지가 달려왔다. 찾은 것이다. 아빠가 개 찾았니? 라고 했다. 우린 네 개새끼 찾았어요 이렇게 말한 우리 뭐? 개새끼? 하면서 깔깔 웃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배가 아팠다. 태권도에서 친구와 태권도 친구들 오빠들 언니들과 함께 IQ 아리움에 갔다. IQ 아리움 뭔가 무서운데? 그 수조에다가 뇌 띄워놓고. 아 이 뇌는요 저기 IQ 150 뇌고요 이 뇌는 120 뇌입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막 이런 느낌인데. 선생님이 오셨다. 파마를 하셨다. 깜짝 놀랐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 아 애들은 솔직해. 선생님 파마에 써? 이상해? 바로 써. 선생님만 읽는 일기인데 바로 거기다 써. 선생님 파마 이상하게 생겼다. 과학 글짓기. 과학 글짓기를 하였다. 친구들은 선생님께 왜 글짓기를 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들 그림이 이상해서 글짓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불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할 수 없이 글짓기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불행은 끝이 아니었다. 글짓기를 A4용지 하는데 뭘 다해하고 아주아주 길게 적어야 되었다. 땡땡은 과학 글짓기라고 되어 있는 걸 글자 옆에 어린이 학대라고 적어뒀다. 내가 글짓기를 다하고 선생님이 글짓기 한 것을 보고 상을 못 받겠다고 했다. 왜냐면 내가 어린이 학대 글짓기라고 적어놨기 때문이다. 야 진짜 근데 학교 선생님 너무 힘들 것 같아. 애들한테 글짓기 하라고 하면 학대라고 그러고 이때 애들이 그 개념을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그걸 꺼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어디서 배워와? 그러면은 지한테 거슬리는 거 하면 다 아동학대라 그래. 그냥 너 밥 먹어야지 이러면 그거 아동학대예요 선생님. 너 옷 똑바로 입고 다녀야지 그거 아동학대예요 선생님. 진짜 개빡칠 것 같아. 슈레딩거의 잼민. 샤브샤브를 먹었다. 국수도 먹었다. 그래서 푸짐하게 고기를 먹었는데 살살 녹았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일기 쓰고 옷을 하였다. 또는 TV를 보고 잠을 잤다. 선생님이 관찰할 때까지 두 개의 잼민이가 존재합니다. 일기 쓰고 옷 갈아입는 잼민이가 있고요. TV 보면서 노는 잼민이가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무서웠었던 일을 글로 적을게요. 밤 8시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옛날 옛날에 창고에서 슈레딩거 잼민 가겠습니다. 세계 정상의 주인 그거 아세요? 지금 피겨 세계 정상에 오른 김연아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Do you know? 형발이었지만 축구라면 골을 넣는 박지성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노력했다는 건 알지. 개 먹은 날. 개 먹었다고 하면 안 돼. 끼 먹은 날 해야지. 끼. 오늘은 주영이와 이모가 왔다. 선생님 이거 비밀인데요. 선생님 저 비밀인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마세요. 제 엉덩이에 물사마귀가 한 개 났어요. 승천. 뭔가 약간 미드소마 같고 좀 무서운데요? 아니 이 가운데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옆쪽에 사람들 머리만 둥둥 떠있구나. 어린이 학대 글짓기 동생. 근데 이거는 주인공이 있어. 그것도 웃긴 거 있는데. 맘 좀 알늦게 말해봐. 이것도 있는데. 그거 빠져있네. 그거랑 좀 웃긴 거 막 있었던 거 같은데.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학교 없어서. 선생님도 얼마나 웃길까? 이게 그냥 일기장이 아니라 약간 저격장이잖아, 저격장. 아, 중얼중얼 외울지는 여기 이 썸네일에 있는 이 아저씨가 엄청 좋아하네요. 이 아저씨가 좋아서 죽을라 그러네,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이때 나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 웃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개먹은, 아, 고손막도 레전드들만 해. 고손막. 아, 선생님 얼굴 보고 그리기도 이것도 정말 클래식. 아 준혁아 왜 그래도. 야 그래도 진짜 많이 왔어요. 아 이거 결승전인데? 고손막 대 중얼중얼 외울지. 근데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중얼중얼 외울지는 진짜 그 어떤 AI도 쓸 수 없고 셰익스피어가 살아 돌아와도 쓸 수 없는 희대 명일기. 진짜 박물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지구 최고의 일기입니다. 자 결승전은 준혁아 왜 그래와 중얼중얼 외울지. 우승 뭐 할지 다 아시죠? 중얼중얼 외울지. 아 오랜만에 봐도 웃기네요.